네, 안녕하십니까. 국제 와인 아카데미 펠릭스 전입니다. 자,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자, 이제 명절 내내 그 느끼한 음식들 많이 드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제 육전이라든지 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요리와 그리고 뭐 잡채, 뭐 갈비찜이라든지 육류가 포함되고 굉장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네, 와인 페어링과의 바로 이 음식은 명절 이후에 매콤한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바로 비빔밥과 그리고 김치찌개입니다. 비빔밥은 뭐 명절 때 남은 갖가지 나물을 갖다가 다 집어넣고 제가 고추장하고 살짝 이렇게 비벼서 한번 테스팅을 해볼 거고요. 뭐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끓이지는 못했고요. 백땡땡 하는 네 김치찌개 집에서 지금 이렇게 사갖고 온 김치찌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이 음식들과 함께 매칭하는 와인들은 뭐 리슬링이야 계속 보셨으니까 아방가르드 리슬링 한식이다 보니까 저번에 떡볶이의 매운맛을 리슬링이 잡아준 그 경험이 생각이 나서 제가 리슬링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와인은 앞에 보시는 아르헨티나 이스카이 와인입니다. 품종은 쉬라 97% 그리고 나머지 3% 정도가 비오니에라고 하는 화이트 품종이 들어가 있는 블렌딩 비율이고, 참고로 와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자, 이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빈티지는 2014고요. 이마트 장터에서 65,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이스카이의 뜻은 잉카어로 넘버 2, 둘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와인은 굉장히 묵직하고 그리고 질감이 높은 탄탄한 바디감을 갖고 있는 와인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14.5%입니다. 생산 지역은 아르헨티나 멘도자 지역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트라피체 와이너리에서 만든 이 이스카이 와인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네, 약 1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프랑스 와인과 프랑스 와인을 사용하는 블렌딩 기법 즉 레드 품종과 화이트 와인 품종인 비오니에 품종을 섞어서 만드는 프렌치 스타일을 따르고 있고요. 실제로 양조 방법도 프렌치 오크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와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와인 테스팅 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마실 와인은 이탈리아 뿔리아주에 있는 와인이고요. 자, 와인의 이름은 앞에 보시다시피 캄포 자페라노 그리고 프리미티보라는 와인이에요. 자, 여기서 카포 자페라노는 와이너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미티보는 바로 프리미티보라고 하는 레드 품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제가 비빔밥과 그리고 김치찌개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페어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아까 그 비빔밥을 좀 고추장 넣고 비비는 시간이 걸려서 미리 좀 비벼봤어요. 오늘 밥이 좀 질어가지고 비비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자, 먼저 이제 테스팅을 바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아방가르드 리슬링과 함께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리슬링 찬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식의 이 매운맛을 약간 단맛이 있는 리슬링 슈페트리데가 잘 잡아줘요. 전혀 튀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고요. 아주 매칭이 잘 됩니다. 나물하고도 매칭이 잘 되고요. 지금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수저 반 정도를 집어넣고 비빈 거거든요. 대부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한번 비벼봤는데 생각보다 화이트 와인인 리슬링 품종이 안 맞을 거라고 저도 살짝은 생각은 했었는데 저번에 떡볶이에서 제가 한번 네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됐고 지금 현재 제가 같이 곁들여 먹어보니까 리슬링과 비빔밥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제가 레드 와인 이스카이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잘 맞아요. 예. 네. 지금 비빔밥에서 그 여러 가지 나물들, 그리고 와인에서, 레드와인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그러니까 이스카이 특유의, 슈라 특유의 가죽 향이라든지 담뱃잎 향, 그리고 향신료의 일종인 정향, 그리고 살짝 올라오는 계피향하고 비빔밥하고 잘 맞아요. 정말 잘 맞습니다. 맛있는데요. 한번 더 먹어보고요. 잘 맞아요. 네. 아주 매칭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이탈리아 와인 한번 볼게요. 아이고, 병이 무거워. 손이 다 떨리네요. 자. 이탈리아 와인이 갖고 있는 산도가 있어요. 이탈리아 와인은 대부분 계단식에 잘 조성이 된 구릉지대에서 이제 포도를 갖다 경작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특유의 신맛이 강합니다. 지금 카포 자페라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약 한 3, 40분 정도 미리 병분리딩을 좀 해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산도가 좀 많이 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와인 특유의 이탈리아 와인이 가지고 있는 신맛과 산도가 비빔밥과 그렇게 아주 잘 맞는 조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마셨던, 두 번째 마셨던 이스카이 와인이, 아르헨티나 와인이 훨씬 더 그 비빔밥과 좋은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제가 테스팅 해볼게요. 살짝 비빔밥 자체가 질감, 텍스처가 강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와인이 갖고 있는 산도하고 약간 좀 안 맞는,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좀 듭니다. 네, 결론 내리면은 제 소견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비빔밥은 리슬링, 그리고 아르헨티나 와인인 이스카이, 즉 슈라 품종하고 되게 잘 맞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카포 자페라노, 저 프리미티브 품종은 특유의 산도 때문에 비빔밥과 조금 불일치한, 호흡이 좀 맞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다시 김치찌개와 함께 마리아주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김치찌개하고 한번 조합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마리아주를. 자, 김치찌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직접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슬링입니다. 아, 좋네요. 네. 김치찌개 이게 약간 매콤한 그 맛이 리슬링의 단맛하고 상충이 안 되고요. 잘 어울려요. 맛있어요. 네. 와인도 그리고 김치찌개도 아주 딱 잘 맞는 진짜 찰떡궁합 같은 그런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두부하고 한번 매칭을 해볼게요. 두부. 두부하고는 어떨까요? 자. 잘 맞아요. 맛있어요. 아, 아주 잘 맞는데요. 네. 김치만 따로 먹어볼게요. 당도와 산도는 굉장히 절묘한 호흡을 보여주는 궁합이거든요. 완전 잘 맞아요. 네. 아, 한식에는 진짜 리슬링이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테스팅 한 것 중에서. 자, 그렇다면은 아르헨티나 와인, 자, 이스카이는 어떤지 또 한번 매칭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부하고 고기를 같이요. 그리고
김치도 한번 같이 맛을 볼게요. 네, 좋아 좋습니다. 레드와인의 탄닌 성분과 그리고 돼지고기 그리고 두부의 단백질 성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매칭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와인 특유의 아르헨티나 와인 특유의 강한 텍스처도 그대로 살아남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김치찌개 밀 줄 알았는데 전혀 살아나지 않아요. 그리고 김치찌개가 가지고 있는 신김치, 김치 본연의 맛도 잘 매칭이 됩니다. 이러니까 마리아주는 정말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김치찌개하고 레드와인의 마리아주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세팅을 하고 먹어보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좋아요. 물론 리슬링보다는 살짝 마리아주가 떨어지는 그 느낌은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참고로 한국에서 유명한 그 만화였죠. 일본 작가분이 쓰신 네, 신의 땡땡땡 거기 보면은 김치찌개가 이탈리아 칼라브리아 주에 있는 갈리오포라고 하는 매콤한 품종하고 잘 어울린다고 나와 있는데 그 품종이 매운 이유가 옆에 이탈리안 고추를 같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품종이 맵다고는 만화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허구적인 이야기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바로 세 번째 와인이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주 바로 위에 있는 뿔리아주에서 생산되는 뿌리미티버 품종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몸소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치가 김치하고의 조화는 잘 이루어집니다. 이탈리아 와인이 갖고 있는 이 특유의 산도가. 그런데 돼지고기랑 같이 지금 곁들였을 때 살짝 돼지고기 냄새가 좀 약간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안타까운 느낌?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 맞아떨어진 그 슈틀링 있는 느낌이 아니고요. 무엇인가 하나가 내 몸에 잘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네요. 아쉽게도 이탈리아 와인은 한식하고의 100% 매칭이라기보다는 한 75%에서 80% 정도 매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쁘지는 않은 궁합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이탈리아 와인도. 자,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비빔밥과 그리고 김치찌개 이 둘 마리아주는 리슬링하고 아주 잘 맞았던 궁합을 보여줬고요. 매칭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아르헨티나 신대륙 쪽의 슈라 그리고 소랑이 비오니에가 블렌딩된 네, 이스카이 와인은 마찬가지로 밥과 그리고 또 조화로운 그런 마리아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술이 취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맨날 이거 대낮에 이거 뭐 한두 잔씩 먹다 보니까 안 취할 수가 없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이탈리아 와인은 특유의 산도 때문에 비빔밥하고 매칭을 했을 때 가장 호흡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김치찌개하고 매칭을 했을 때는 김치하고의 그 조화, 즉 김치가 갖고 있는 신맛과 이탈리아 와인 특유의 산도가 있는 높은 신맛이 경쾌한 느낌으로 잘 어울려지는데 근데 문제는 돼지고기랑 같이 김치와 같이 씹고 곁들였을 때는 돼지고기의 약간 그 육비린내라고 그러죠. 약간 그 비린내가 살짝 올라오는 느낌과 함께 레드와인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와인도 마찬가지로 조금 안 맞는 구색을 좀 보여주었던 게 오늘 지금 마리아주의 네, 결과입니다. 자, 와인 구매처와 가격대는 제가 여기 따로 카테고리에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콤한 음식 땡기실 때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면은 리슬링 품종은 꼭 챙기시고 아니면은 레드와인을 챙기시겠다 그러면은 아르헨티나 쪽에 시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을 해드린다면은 제 소견으로는 말벡 품종도 아르헨티나 말벡 품종도 한식 비빔밥과 그리고 김치찌개와도 잘 맞는 마리아주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확인 후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펠릭스전이었습니다.